이분이 지금 있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면요.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 예언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시간이 다 됐다니까. 그분의 뜻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다 됐다. 우리 재홍 씨, 다 됐다니까.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분은 결혼했는데 뭐 그러게요. 이게 뭔 자, 근데 있잖아요. 진짜 시간이 다 됐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주님이 오신다니까. 문 앞에 계시죠. 문 앞에. 진짜 있잖아요. 지금 도화선이, 제가 말하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도화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가 패권으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눠가지고 큰 전쟁의 도화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터진다니까. 네, 터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3차 대전은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주님의 오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을 불면 우리는요, 쾌지를 불러야 돼. 이 땅에 있잖아요. 난리 소문이 나면 우리는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어떤 고난도 와라. 어떤 고난도 와라. 내가 덤빌게. 와라. 와라. 주님이 오시니까. 예?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의 환란이 3년 만이 될지 7년이 될지 잠깐일지 모르지만 저는 환란 중인 거는 믿지 않아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있잖아요. 환란 중인 거라면 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환란 중인 거가 왜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그냥 공주로 끌어올리면 돼요. 이해 되죠? 이 땅에서 있잖아요. 신자의 삶이 환란이야. 신자의 삶이 환란이기 때문에 이 삶의 환란을 허락하시면 안 되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 7년, 그게 7년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환란보다 있잖아요? 그냥 소리 없이 지금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란이 더 심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 환란 때는요, 나팔수 같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를 칠 거니까. 만약 유튜브가 살아있다면요, 어떤 한, 그런 그, 외치는 도구가 있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거든. 근데 지금의 환란은요,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팍팍팍 쓰러뜨리거든. 소리 없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아, 저는 모르겠어. 그냥 저는 모르겠어.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 저는 저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실까? 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아실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통곡 소리를 그들이 들을까? 축사를 안 하면요. 전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 목사가 축사를 안 한다는 건 전쟁을 하지 않는 거야, 전쟁을. 주님이 했던 거고, 사도들이 했던 거고요. 속사도들이 했던 거야, 속사도들이. 응? 축사를요. 축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전쟁에 남은 전쟁을 하겠어. 예?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목사는 프로가 되던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프로가 있어. 프로다, 아마추어다. 그건 세상 용어 아니야. 목사가 무슨 프로가 있냐고요? 가짜랑 진짜가 있지. 진짜 목사, 가짜 목사가 있지. 또 있잖아요. 영상 올렸죠? 진짜 목사가 끝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 목사가 회심해서 진짜 목사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목사직이 뭐 전문직이에요? 뭐 프로페셔널 따지게.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무슨 목사가 무슨 프로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녀가 단 한 명도 어긋나지 않고 압살롬처럼 망하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 저 대중가요 가수잖아요. 무슨 프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 하나가 대중가요 가수인데 무슨 프로 얘기를 하냐고. 당신이 프로가 아닌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당신이 프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주님의 책망으로 듣길 원해. 당신이 프로가 아닌데 무슨 프로 얘기를 하냐고. 부끄러운 줄 알았지, 부끄러워. 저는 부끄러워. 아, 무슨 목사가 프로가 있으면 아마추어가 있고, 좀 연약할 뿐이고, 그쵸? 흔들릴 뿐이고. 저는요, 영적 그 목회 초반 때, 바보, 천치, 머저리였어요, 머저리.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 다닌 그 침례교 그 형님들, 뭐, 성도님들이, 아유, 뭐, 수연의 제가 가면 뭐 개나 돼지나 다 가야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뭐, 다 신학교 가야겠네. 그럼 누가 헌금하냐고. 그니까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엄청 무시했어요. 뭐, 한마디로. 수연형제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웬걸. 그래서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책망은 해야 되지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민시 형님, 경민 씨, 한우 형님 절대 무시 안 해요. 진짜 귀하게 돼요. 귀하게. 자,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네. 10월 11일 날 첫 번째 사랑. 아가페를 봤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아가페. 두 번째는요. 희락이죠. 희락. 기쁨이요. 기쁨. 기쁨. 세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뭐죠? 원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내 주변에 온통 다 원수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천국 가는 이 문이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삐걱거리고 있는 거야.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희화, 오자, 양충원절,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네, 23절까지요. 자, 22절에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 제가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99%가 이웃과의, 이웃과 이 열매를, 이 열매가 이웃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또는 나에게서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네, 오래 참는데. 뭐를요? 교우들을. 또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도가 성도를. 장로님이 주일학 격생을. 장로님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이 청년들을. 청년이 장로님의 부족한 것을. 서로가 있잖아요. 서로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부족해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참았다시겠죠?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15장 10절입니다.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참고했을 때, 저는 음성에 이렇게 치우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제가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 결코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도 안 되고 제가 죽은 뒤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 돼. 우선은 제가 살아있을 때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서점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책을 보면서 제가 필드로 나왔을 때 이 실제 목회 현장으로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신학을 이렇게 훼손하는 걸 많이 봐요. 훼손하는 걸. 그래서 최근에도 이재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참고로 듣고 있지만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성령 얘기를. 그냥 주님 얘기만 해요. 주님 얘기만. 주님 얘기만 해요. 주님 얘기만. 근데 조회수가 엄청나. 자, 그러면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해요. 성령이 나를 예수님과 구별되고 성부와 구별되신 성령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깎고요. 원한 것을 깎아주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끝없는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가짜 감동 말고요. 이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인도를 못하세요. 근데 이 땅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아. 얻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우리 15장 10절에서 우리 15절이요. 우리 재홍 씨요.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치임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기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꾀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고 숙방에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온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게 재앙이로다. 나 예레미야에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나의 어머니여 모친이 어머니께서 나 예레미야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십니까? 왜 낳으셨나요?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셨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 손해를 입히지도 않고 내가 손해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저주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이오. 야,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너 예레미야로 복을 얻게 할 것임. 이 복은 여러분들 세상 복이 아니야.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물질복 이게 세상 복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늘의 복이야. 하늘의 복.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네 입으로 나에게 부르짖게 하겠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이 북방은 이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 근데요. 그러면 북방의 철롯 그랬는데 철과 롯은 있잖아요. 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이 철과 롯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단단해요. 강해, 강해. 한마디로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강함을 뜻해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다. 누가 바벨론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예레미야야,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근데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네 모든 죄예요. 이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멘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아니 당신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예레미야에게 죄가 이렇게 많나? 아니 이렇게 죄덩어리를 왜 불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집중하게 되면요. 네 모든 죄가 뭐냐면요. 네 모든 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예레미야의 죄로 보는 거예요. 네 민족의 죄를 네가 짊어졌다. 이거 네가 짊어졌다. 네 민족의 죄를 네 죄인 것처럼 내 앞에서 나의 일꾼의 그 역사를 쓰라 이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에요. 네 모든 죄, 한마디로 네가 네 민족의 모든 죄, 네가 한 민족인 남유다 민족의 죄를 짊어진 자인데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뜻해요. 너로 내 대적과 바벨론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나 보겠죠? 땅에 이르게 하려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남유다 민족이지.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섞인 내용들인데요. 15절에요. 15절에 주께서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 예레미야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 내가 여기 있든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오래 참사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홍치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우리 진철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진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우리 24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이 사람아. 자, 토기장이가 21절입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거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린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면 그거 누가 말리겠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을 24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다 쓰십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들 뜻해요. 이 당시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하고 또는 있잖아요. 22절에 이 진노의 그릇 있잖아요. 진노의 그릇이 멸하기로 준비됐는데 오래 참으신들 그들을 진노 이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든 또는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게 없다. 따질 게 없다. 따질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신대.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도 오래 참으신대. 이게 하나님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이게 오래 참으시는 거.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만약에 우리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건 20-30년대입니다. 20-30년대. 우리 지금 제 나이 또래들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요. 이제 3차 대진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뭐 더러 많은 분들이 환난전 휴거를 말하기 때문에 결코 3차 대진이 벌어지지 않다 그래요. 우리 앞에 우리가 더 살든 못 살든 우리 후대든 세계 대진이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공조로 끌어올려지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 땅에 누구나가 세계대전을 겪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전세계 교회의 다수가 주님을 대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특히 있잖아요.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시점이 되면 진짜 다른 나라는 떠나서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도들이요. 아비규환일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내에 그 이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들의 그 TV로 여러분들 응? 그 뭐 유튜브든 뭐든 그들의 얼굴을 봤나요? 혼비백산이야. 응? 자기네들이 먼저 포를 써놓고 혼비백산이야. 정신이 나갔어. 이 팔레스틴과 있잖아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야, 이게 성경 안에 있는데 이 피의 역사야. 근데 있잖아요. 이 피의 역사의 근원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2000년 동안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었거든. 떠나 있는 동안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정착을 했거든. 그러다가 2000년 만에 돌아오면서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결국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 국가 간에 있잖아요. 이 가자지구를 사이에 두고 이 피비린내 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죄악이에요. 뭐 논할 거 없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생긴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생긴 비극의 피비린내라는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그냥 희생양. 그리고 지금도 이런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뭘 하나 있잖아요. 각인을 시키냐면 너희는 내 앞에 죄인이야.
너희 가운데 나는 하나가 돌아오길 원해.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만 명 내외의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인구가 만 명 내외의 유대인 기독교인이 지금 있어요. 전 세계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야. 그 자체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도. 쉽지가 않지. 아무튼 이 땅에 있잖아요. 신옥탄이 3차 대전인데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성도들이 혼비백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런 자가 혼비백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죄를 떠나라고. 여러분들 죄를 떠나야 돼. 철저히 떠나야 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랑 혼인하지 마세요. 사귀지도 마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없어. 그로 인해서 내가 덫에 걸려. 덫에. 돈이 많아도 기대하지 마세요. 학벌이 좋아. 뭐 하버드도 나와서. 아 괜찮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 63빌딩 뭐 주인의 저 큰아들이야. 필요 없다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신실한 자로 해야 돼. 신실한 자. 신실. 목회자와 모든 걸 상의하는 사람. 목회자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목회자와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자.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뒤에서, 끼리끼리 안 된다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혼비백산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이 될 수 있다니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으래요. 이 점 또는 이 흠은요. 이 점, 이 흠 이런 건 이제 얼룩 뭐 반점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애를 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될 줄로 여기라.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지 사도 베드로가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이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도일지라도 있잖아요. 성도일지라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 참으세요. 바세바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러면 사울왕을 내칠 때는 얼마나 참았겠어. 얼마나 참았겠어요? 얼마나? 가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았겠냐고 얼마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잖아요. 자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사건 있잖아요. 땅 판 그 돈 사건만으로 끝난 그렇게 목숨을 뺏은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도들을 대적을 했을 것이다.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목숨을 아사갔겠어. 자,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15절의 이 오래 참으심은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니까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 지금도 있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오래 참으셔. 근데 그 참으심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피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 참는 그 방향성에서 예수님의 아들의 피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당신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자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 누구를요? 성도들을.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그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해서 그날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흘린 피 때문에, 아들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그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져라? 그게 아니라니까 또.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5절까지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이 복은요 세상 복이 아니야. 자꾸 유튜브에 뭐 물질 복, 응? 뭐 김노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세상 복이 아니에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오래 참았대 그냥. 하나님이 우선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미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됐어.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오래 참았는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요구 인내를 들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 분명히 여기는 자신이 성경 찾는 속도가 이건 성도급이야. 어? 성경 아, 환희형님도 찾으셨어요? 아니요, 빠르네요. 아, 형님보다 빠르세요? 야. 그니까, 지금, 착착착착, 막 뒤지더니 딱 찾으셨어요. 어? 얼마나, 응? 감사하겠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한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고 그 뒤에 선지자들도 오래 참았고 그렇죠? 아 오래 참아야 돼. 응?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들이 있잖아요. 교만해지면 헛말이 나오고 헛말이 막 이렇게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최근에도 저희 교단에, 그, 교단장이 붙었는데, 그분의 허물이 있었나 봐. 응? 뭐, 이렇게, 그 물질 내역을 공개하라 했는데, 이분이 물질 쓴 내역을 공개하라니까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엄청, 수천 명한테 문자를 보냈겠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허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들출 겁니다. 세상 법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응? 더 따끔한 거 보내려다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 죄송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저한테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 무슨 고소야, 고소. 고소하니까 고소한가요? 어? 제가 그 지방에 이렇게 회의 때 고소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잠깐 질문 있습니다. 이 목사가 무슨 고소랍니까? 그랬더니요, 저희 지방에서 소문이 났어. 말씀의 원칙대로 행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나팔스 목사는 원칙주의자다.
아, 그 원칙주의자가 좋지 뭐. 그렇죠? 네, 원칙이 좋아요. 원칙이 좋아.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잠수함이 있잖아요. 침몰하는 거고,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전방에 있잖아요. 전방에 지핑. 어? 거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총기 사고가 나고, 어? 많은 사고가 나는 거야.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지. 어? 뭐, 깐깐한 더 해도 괜찮아요, 뭐. 자, 우리 5장, 우리 10절, 우리 11절. 자, 오래 참음에,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래요. 그들의 고난도.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백의 선지자들, 진짜 백의 교사들, 진짜 백의 사도들은요, 다 고난받았어. 어? 다 고난받았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욥이 이 오래 참음에 이제 한 인물이야. 교훈과 신실과 위안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무스드라의 강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견디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이렇게 훈계하는 건데, 나의 바울의 나 바울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나 바울의 의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나 바울의 믿음과 나 바울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았다. 오래 하나같이 있잖아. 다 고난이 있었고 오래 참았다니까. 사랑과 인내와 또 핍박도 고난도 따르고 이 거장 이 사도 가운데 거장이요 그렇게 그냥 고난을 당하고 매끄러운 설교했으면 고난 당했을까? 아, 여러분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에 고난이 있겠어? 응?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요, 성도들한테 쓴소리 하겠어요, 쓴소리?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다 그대로 갈 건데, 무슨 쓴소리를 해, 쓴소리를. 근데 이 거장이 무슨 고난이 그렇게 있었길래, 오래 참았대, 오래. 응? 자, 다가오는 핍박도 오래 참았겠지만, 또 한 가지요. 이 겉면 안에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저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았을 텐데 이 영혼들이요. 이 바울을 그렇게 못하게 굴고 괴롭히고 했을 거야. 여기서 이 오래 참으면요. 고난 있잖아요. 고난. 이 그 악한 영에게 휩쓸려서 대적하는 자들을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은요 이 그 못나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어린아이로 머무는 영혼들의 있잖아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사역자들을 흔드는 흔듦으로 인한 이 오래 참음이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해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흔들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혼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